게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사이버게임기 2003 이곳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펜싱경기장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내일이면 폐막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월드사이버게임 2003이 세계게임 문화축제인 것만큼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정말 게임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워크래프트 3 3, 4위전을 중계해 드릴 텐데요. 제 옆에는 어김없이 명해설가 장재영 씨와 함께 나와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월드 사이버 게임 2003.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만 대표와 루마니아 대표의 3, 4위전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국가대항전 경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과 영국의 경기였는데, 대만이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국가대항전 2대2 팀플로 벌어진 경기였고요. 대만 대표가 영국 대표, 틸러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어서 주목받은 네. 영국 대표를 꺾고, 아주 멋있게 꺾고 우승을 차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워크래프트 3, 3, 4위전에서는 지금 대만 대표와 루마니아 대표가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굉장한 험난한 역경을, 예, 지금 그, 일단 뭐 대진표를 보고 계시는데, 4강에서 빙고 선수와 첸초 선수가 이제 이겨서 그 빙고 선수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춘 유첸 선수와 예, 알렉산드로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대표가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예. 이거 뭐 두 선수 모두 다 이 결승전에는 차마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번 3, 4위전에서 동메달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 예, 굉장히 좋은 경기를,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두 선수가 그동안에 이제 걸어온 족적을 보게 되면, 추유첸 네. 선수는 플리그 4승으로, 전승으로 통과해서요, 뭐, 여러 가지 각국에, 굉장히 잘 나가는, 특히 말 잘 나가는 선수들을 다 예, 물리치고 마지막에 중국의 빙고 선수와 4강전에서 패배하면서 3, 4위전을 밀려났습니다. 네. 오크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고요. 미스 샤먼이라는 아이디는 해외 워크래프트 유저들에 좀 박식하신 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아이디예요. 네. 굉장히 대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역시나 그 하마평에 보답이나 하듯이 3, 4위전과 4강까지 진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상대하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쿠 선수. 네. 네, 지금 많은 팬들이 응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루마니아가 지금 메달권에 있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네. 3, 4위전의 의미는 일단 동메달이라는 메달을 걸고 네. 하는 예,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포페스쿠 선수도 역시 플리그 3승으로 전승 통과를 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8강에서 프랑스의 안투안 자드리 선수, 저희가 방송에 소개시켜드렸죠. 네. 유럽 넘버원 휴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드리 선수를 꺾고 예, 4강에 진출했지만 그 인썸니아 아이디를 쓰고 있는 드라프크 조르제 불가리아 선수에게 패하면서 3, 4위전으로 밀려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루마니아가 3, 4위전까지 올라온 종목에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워크래프트 3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게다가 동메달 두 개를 경기에서 이긴다라면 딸 수가 있는데 네. 이 소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승리함으로써 루마니아라는 국가가 동메달을 손에 거머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말 오늘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고 그렇죠. 많은 팬들이 예, 지켜보고 있죠. 루마니아 선수단은 거의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응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대만 선수와 루마니아 대표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이 일단 첫 번째 맵은 플런더 아일, 두 번째 맵은 더스크우드, 세 번째는 로템입니다. 첫 번째 플런더 아일이죠. 그렇죠. 이번 WC 2003에서 결승에 두 휴먼이 올라갔는데 그 휴먼 강세를 대변하는 맵 중에 하나가 이 플런더 아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지금 3, 4위전을 하고 있는 이 두 선수도 이 맵에서 휴먼을 극복하지 못해서 3, 4위전에 밀려난 케이스가 됐고 오크 대 나이트 엘프라는 이 종족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 플런더 아일 기본적으로 사냥감이 굉장히 적은 가난한 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멀티하기도 마땅치 않고 상대방의 눈치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 선수 모두 초반에 어느 정도 상대를 괴롭혀주는 견제 플레이를 예,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떤 타이밍에 누가 먼저 멀티를 시도했을 때 그 타이밍을 뺏는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느냐 하는 게임 전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메달을 눈앞에 두고 대만 대표 춘유찬 선수와 루마니아 대표 서린 선수의 첫 번째 경기 플런더 아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형, 대만 대표 춘유첸 선수의 오크 진영, 한시 진영이죠. 네.
예, 이와 맞서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쿠 선수의 나이트엘프 진영입니다. 7시 진영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WC 2003이 아니겠습니까? 네. 클래식이라는 워크래프트3라는 게임이 나오고 나서 줄곧 나이트엘프는 오크에게 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도의 상상을 가지는 그런 종족이었는데 네. 클래식 말기에 패치가 거듭되면서 오크가 나이트엘프 상대로 확실한 해법이 나와줬었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그래서 이제 이중원 선수가 네. 클래식 말기 각종의 여러가지 메이저 리그들을 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는데 그 요는 배럭 플레이에 있습니다. 그 파시어의 울프가 만화 소원량이 줄어들면서 초반에 그런트를 쓰면서 울프를 활용한 손쉬운 사냥이 가능해요. 유니피에 없이요. 그러면서 네. 오크는 기본적으로 테크를 빨리 타는 종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테크만 타는 게 아니라 사냥도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나이트 엘프 전에서는요. 굳이 파시어든 뭐든 예, 뭐 블레이드 마스터 윈도우 견제를 가든 그런 식으로 견제 플레이를 해주지 않고 오크가 자기 한 걸 할 거를 뭐 초, 중반, 후반까지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역시나 파시어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초반에 사냥을 의식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예. 나이트 엘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크가 예, 쑥쑥 커나가는 걸 마땅히 견제하기가 참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와서는요. 네. 거기에 대항하는 뭐 파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흔해 아는 이영훈 선수가 개발했던 히포 라이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곽대영 선수가 이번 저희 우리나라의 WCG 예선에서 이중원 선수를 꺾을 때 썼던 탈론 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예. 어쨌든 나이트 엘프는 그거는 중후반까지 가야 되는 얘기고 초반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낼지 루마니아 류의 나이트 엘프 오크 해법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 뭐 오크를 선택하고 있는 대만의 춘 유찬 선수 같은 경우는 스트롱홀드를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그런트를 뽑아주고 있는데 이 의도는 예, 굉장히 어떠한 면 아 지금 위섭 위섭 이거 디토네이션 나가면 안 좋죠. 반응이 느려요. 예. 아, 예. 지금 두의 울프를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파시어에게도 지금 디토네이트 피해를 못 준 것 같고요. 네. 자 울프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 있는 대만 대표 춘 유찬 선수. 네. 이거 글쎄요, 지금 포페스쿠 선수 위습을 초반에 한 두 개 정도는 더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실하게 지금 오크가 예, 하나 더 가죠. 네. 초반에 최근 경향상 그리고 플런더 아이란 맵의 특성상 초반에 사냥할게 분명하기 때문에 늑대를 예, 디스펠해 주면서 파시아의 만화도 소모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주면 초반에 오크가 상당히 사냥이 느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저희가 조별 플리그 소개를 할 때 이영주 선수와 그리고 예, 어디였죠? 체코였나요? 예, 그 오크 유저와의 경기에서 네. 초반에 디토네이트를 두 번 성공시키니 오크가 초반에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잘 활용해줘야 됩니다. 자, 꾸준히 상대방의 파셔를 찾아 나서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토린 선수의 위습 피하고 네. 있죠. 이거 파셔 당하면은 많아서 뭐 큽니다. 네, 디토네이트 잘 피하네요. 예, 간신히 피하고요.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다 뭐 초반에는 일단 사냥이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뭐 파시어가 만화 소모가 적다 보니까 워낙 울프가요 지금. 네. 레벨 2 되는 데몬 헌터. 그렇죠. 그런 스피에 전혀 없이 그리고 영웅도 전혀 체력 소모 없이 사냥하고 있고 나이트 엘프는 어떻게든 지금 데몬 헌터가 맷집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중간중간에 문해를 마시러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뭐 잘못하다간 무리하게 사냥하다가 뒤에서 후용을 당했을 때 바로 데몬이 전사할 수도 있고요. 네. 파시어도 역시 레벨 2가 되었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예, 그런트의 버스커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스트롱홀드가 업그레이드 끝나면 예, 그때부터는 오크가 한번 그런트로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죠. 네, 게다가 비스터리를 올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대만의 춘유채 선수가 무난하게 빌드를 잘 타고 있습니다. 예, 세컨 영웅으로 칩튼을 생산하고 있는 대만 대표 춘유채 선수. 자, 뭐 사냥을 하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이긴 합니다만 소린 선수에서는 에서의 본진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전형적인 아처 데몬 사냥을 하면서 퓨리 오브 에이지가 업그레이드 된 이후에 이 선수의 의도가 나타나겠죠. 뭐 윈드가 올라가던 뭐 로어가 올라가던요. 네. 하지만 최근에 와이번 오크 쪽이 이제 패치돼서 어나머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로 드라이어든 오크전에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얼핏 보았습니다만 데몬 헌터의 만화번이 예, 데미지가 100이었습니다. 레벨 2를 올린 데몬 헌터. 예, 이 스킬을 투자한 거죠. 예. 물론 지금 소린 포페스쿠 선수의 사냥도 꽤나 예 좋습니다. 사냥 빠르고 현재 뭐 세련되게 아처나 뭐 데몬터 무리 안 하고 사냥 잘해주고 있고요. 아 이것은 얘기는 예 라이더를 생산하겠다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레이더가 일단 초반에 나올 수가 있겠고
초반 레이더 혐의는 아무래도 인스네어 이후에 엠신공을 통한 데모헌터를 예,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도 예측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처 이후에 예, 히포라이더를 활용한 전략에서 레이더가 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모헌터 레벨이 4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벨업을 하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의 데모헌터. 그렇죠. 게다가 오버로드를 잡고 스파이드 칼날을 얻었어요. 예, 최고의 장점함 역시나 뭐 장점이라고 하는 특징이겠죠. 영웅의 레벨업이 빠르다는 점. 역시 투인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네. 네, 최근 나이트 엘프가 오크 상대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참 클래식이라는 게 뭐 글자 그대로 클래식컬하게 참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빌드라던가 운영이 많이 보이네요. 이거 WCG에서요. 예, 세컨 영웅으로 지금 키퍼 오브 그룹으로 생산한 키퍼 오브 그룹으로 생산한 소린 선수. 자, 두 선수 모두 다 뭐 서로의 견제 플레이를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웅의 레벨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키퍼 오브 그룹의 미는 체력 약한 그런트 하나하나씩 잘라 주겠다는 플레이도 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HP의 그 체력이 좋지 않은 파시어를 인텐그리의 아처 1.4로 수직까지 잡겠다는 그렇죠? 의미도 있고요. 아, 이거 예. 만납니까? 딱 만나는 순간에 울프가 사라지는 타이밍에 딱 만났어요. 지금 현재로선 양쪽 어느 쪽도 뭐 무리해서 러시 갈 만한 타이밍도 아닐 뿐더러 멀티하기도 쉽지 않은 타이밍. 레이더 나왔죠, 레이더. 글쎄요, 이때쯤 타이밍에 나이트엘프 세컨 영웅이 나온다는 거 알았으면 니게이션 완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예, 보탈 타고 있는 루마니아 소린 선수. 네. 일단 한발 후퇴를 하고 지정을 갖춰서 후반을 도모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인 라이트닝과 쇼크웨이브 콤보에 지금은 아처가 상당히 위험할 때입니다. 뭐 글쎄요, 일단은 어떻게든지 히퍼라이더를 갖추기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이럴 때 상대의 허를 찔러서 기습적인 탈론을 예, 몰래 많이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예, 지금 포트리스를 올라가면서 비스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와이번을 생각하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죠. 자, 이미 뭐 소린 선수가 사냥을 했던 곳을 한번 쓱 지나가 보고 있는 대만 대표 춘유첸 선수. 자, 소수의 병력으로 뭐 상대방의 예, 아, 지금 미소 올라가고 있죠. 아, 이 디토네이션 한 방에 예, 일루전 세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이트엘프의 손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트들 체력이 좋지 못한 그런트들이 많이 있는데 힐링 스크롤 구입이 지금 필수가 되겠고, 타우렌 칩턴이 지금 현재 레벨 2입니다. 레벨 3이 돼서 쇼크웨이브까지 이 스킬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상에 서 있는 아처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타이밍, 글쎄요. 어떻게든지 지금은 두 영웅 모두 레벨 3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야, 건물 공격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레이더. 모네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탈 타가 또 한 번 포탈을 타고 오는 예, 루마니아 대표. 진영상 예, 오크가 빨리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괜히 머뭇머뭇하다 인탱글 걸리고 유닛 잃고 하면 좋지 않거든요. 예, 게다가 그런트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RT키 눌러보고 체력 약간 그런트 다 찍어서 1.4에 주겠죠. 탈론이네요, 역시. 예. 예. 자, 탈론 힐링 스크롤 사용하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아, 그러나 탈론은 어디까지나 뭐 물론 어댑트 상태에서 페어리파이어 아처의 점사도 무섭지만 사이클론이 갖춰지기 전까지 그렇게까지 큰일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컨트롤로 극복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스파이더 칼라까지 지금 나와서 열심히 교전을 펼치고 두 선수 파셔 레벨 4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 아, 집튼 체력 4를 남겨두고 본진으로 후퇴를 하네요. 돌아온 거는 지금 초라하네요. 그런트는 다 소모됐죠 지금. 예, 일단 뭐 첫 번째 제대로 된 교전에서 대만의 춘 유첸 선수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본진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탈론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디스펠 안드, 니게이션 안드를 잘 갖추고 들어오긴 왔거든요. 그러나 교전 상황에서 컨트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예, 포페스크 선수가 앞서고 있네요. 예, 지금 뭐 칩튼 체력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저대로 예,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를 만난다라고 한다라면 예. 순식간에 예 와이번인데
페어리파이어 걸리고 아처에게 하나하나씩 낚이게 되면 와이버는 정말 금방 죽거든요. 게다가 네. 경험치 몰아주는 것도 많게 되고. 예, 걔가 지금 탈론이 변신을 했어요. 네, 탈론 크로폼으로 변신을 했죠. 아직까지 어댑트 업그레이드 상태고 마스터업이 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트가 마스터업된 탈론에게 그다지 좋은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와이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춘유첸 선수의 좁은 입지를 할 수 있겠고 네. 경기 운영 현재까지는 포페스코 선수 깔끔하게 잘 해나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맞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대만 네. 대표 춘유첸 선수 와이번을 활용하겠다면 지금은 글쎄요. 와이번이 상대 멀티하고 있는 지역 뻔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자기가 한번 교전해서 피해를 보고 물러났으면 자기가 좋지 않은 타이밍은 상대가 멀티할 타이밍입니다. 멀티 한번 저지해주는 플레이도 필요해요. 와이번의 예. 일단 바락 강제 공격. 바락 강제 공격하고 있는 와이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진영 잘 잡고 싸워야 되는데요. 아 이거 체력 얼마 남겨두지 않고 와이번 1.4 바락 예 일단 후퇴. 지금 독창 업그레이드도 끝난 상태라서 그 클래식의 와이번이 강화된다는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 바로 독이 중첩된다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강하죠. 일단 한번 와이번 몇 마리가 예, 독창을 찔러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깎입니다. 그 이후에 교전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 네, 진지한 표정의 대만 대표 춘유찬 선수 예, 지금 굉장히 자신이 힘들... 아, 이 지역 사냥 코스를 내준다면 안 되죠. 저 예. 지역은 레드 드래곤과 더불어서 이 플런더 아일의 사냥 코스 핵심입니다. 자, 이제 18이 칼레 잡아 죽었고요. 이거 칩튼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텐크까지 걸려있고 칩튼 전사! 아, 안타깝네요. 아, 타운의 칩튼 레벨 3을 못 만들어 놓고 전사에 벌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리고 예. 아처가 4개 정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와이번 잘 돌려주는 컨트롤 필요한데 아 지금 탈론과 아처 슈트가 많아요. 아처만 다 잡아낸다면 탈론은 와이번에 그리 강하진 않아요. 네. 체인 라이트닝 만화가 없습니까? 그렇죠. 아 체인 라이트닝 만화가 네, 없습니다. 만화가 없네요. 체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대만 대표 추윤유체에서도 위기입니다. 힐링 스크롤 적절한 사용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같은 경우는 아 이거 타우렌 칩튼 전사한 거 크네요. 예, 예 이거 타우렌 칩튼 와이번 체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파시어는 어디까지나 초중반에 사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영웅 선택이었지 중후반 이후에 오크에게 힘을 실어주는 영웅은 타우렌 칩튼입니다. 예 게다가 트렌트까지 만들어서 공격력을 더 증가시킨 나이트 엘프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뭐 지금 오크가 마땅한 지상윤이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포스 오브 네이처 트렌츠가 힘을 쓸 수가 있죠. 네 자, 투에이션트 오브 윈드에서 꾸준히 탈론을 생산해주고 있는 소린 선수, 루마니아 대표. 자, 이거 대만 선수 이때쯤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자원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지역 사냥 무난하게 성공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 네, 지금 밑에서 보고 있네요. 지금 저거는 페어리파이어로 시야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공격이었죠. 그렇죠. 자, 이거 마기들까지 아... 마나 스톤이 나왔네요. 예, 아이템이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예, 4레벨 차지드 아이템 중에 가장 소외를 받는 아이템이 나와버렸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냥 중에 추윤치 선수 힘듭니다. 예, 포탈 타고 일단 후퇴를 하고 있는 대만 대표 추윤유채 선수 이제 칩튼 나왔습니다. 칩튼과 파셔 와이번 6기만이 전부의 네, 공격입니다. 뭐 와이번 6기의 화력은 충분합니다만 지금 거의 체력이 빈사 상태인 와이번이 하나 있고 반사가 둘이나 있네요. 네, 이거 힐링 스크롤 사줘야 되죠. 그렇죠. 게다가 나이트 엘프는 지금 멀티 하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아처가 금방 모이지 않습니까? 네. 전략 시뮬레이션의 각 유닛 간의 상성이라는 점 그리고 뭐 생산, 코스트, 생산, 스피드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포페스크 선수가 주도권을 잘 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멀티 공격. 네, 뭐 타운 포탈 당연히 있겠죠. 이거 타운 포탈 없습니까? 타운 포탈이... 지금 반응이 늦어요. 돌아오는 게 귀환이 늦습니다. 네, 지금 반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상대방의... 타운 포탈이 서로 없네요. 예, 이거 이렇게 되면 엘리전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엘리전으로 간다 해도 지금 멀티가 파괴되는 거랑 본진에 있는 버러우가 전부 파괴되는 거랑은 손익 계산서를 써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오크니 이후에 병력 충당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아, 게다가 지금 타운 포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더러워 다 깨지네요, 이거. 예, 이렇게 되면 뭐 피원들 다 전사할 수밖에 없고요. 남은 병력 잘 활용해서 방어를 공격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차피 타운 포탈을 안 사고 걸어갈 판단이었다면 추유전도 지금 힐링 스크롤이라 사주는 게 나은데요. 자, 버로우만 다 파괴하고 일단 후퇴를 하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예. 아, 이렇게 되면 좀 굉장히 암울하겠어요, 대만 대표. 버로우가 깨졌으면 뭐 버로우를 다시 지을 시간 동안 무조건 상점을 잘 활용해주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버로우 마켓에서 유닛은 안 나오는데 돈은 쌓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힐링 스크롤을 상대보다 먼저 선점하는 플레이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 그래서 이미 호페스크 선수는 힐링 스크롤 하나 사온 모습이 보이고, 힐링 스크롤 자체의 그 실효성으로 볼 때는 지금 유닛의 개체가 많은 나이트엘프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트엘프 진영을 갖추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에서 막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게 되면 개체가 많을 때 또 타워랜 칩턴에 쇼크웨브 크림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마나 관리 잘해줘야죠. 마나 포션을 가지고 있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바락 파괴, 파괴, 바락. 네, 뭐 지금 저 배럭은 눈 딱 감고 그냥 예, 바락 괜히 파괴되었습니다. 나서는 것보다는 오크 버러의 지원 사격을 조금이라도 받는 애서 돼서 싸우는 게 낫고. 네. 야, 데모노토 레벨 5가 됐어요. 예, 반대로 호페스크 선수는 여기서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죠. 자, 대만 대표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레벨 3이 못 돼서 지금 쇼크웨이브를 쉽게 활용해 줄 수는 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아처 하나라도 잡아주는 플레이가 좋은데요. 예, 와이반 7개. 자, 정말 예, 그렇게 많지 않은 병력으로 치열하게 상대방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양 선수. 진지한 모습이죠. 예, 물론이죠. 뭐 국가의 명예도 있고 무엇보다 동메달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경기 3판 양승의 첫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뭐 연전에서 첫 경기의 중요성. 예.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동메달,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는데 4위는 메달이 없어요. 예. 그 뭐 물론 뭐 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쪽의 보상은 있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보상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선수 특별한 교전을 펼치지 않고 꾸준히 신경전만을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 아, 이거 소린 선수 들어갈 기세인데요. 자, 일단 후퇴하고 있는 대만 선수 춘유첸. 탈론 숫자도 많고 뭐 아처 숫자도 많고요. 자, 힐링 스크롤을 두 장이나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멀티 했나 안 했나 늑대로 정찰하는 모습은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주유재 선수가 꼼꼼한 플레이 해주는 게 되겠고. 예. 답답하겠네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본진에 묶여 있어야만 되는 상황. 뭐 양자 간에 지금 인구수 자체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문제는 영웅의 레벨과 그 와이번이라는 유닛의 특성상 같은 인구수라 동수의 아처가 탈론이 페어리파이어 걸어주고 싸우게 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지금 더 만화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거 뭐 한 번이라도 당하면 그렇죠! 케이나이트를 갈겨주고 쇼크웨이브 힐링 스크롤 사용하고 있는 전면전! 자, 이번 경기의 마지막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버러우가 지원사격 받고 있는 안에서 사운드했던 판단은 지금 춘유첸 선수가 좋았고 와이번 아직 예 한기 잃었네요, 와이번.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체인라이트를 날려주고 있는 양 선수 교전이 뜨겁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어영부영 타워랜 치던 레벨 3이 돼서 쇼크웨브 이스킬이 나갈 수 있고, 글쎄요, 지금 교전에서 힐링 스크롤 전부 소모했다면 나이트엘프 여기서는 한숨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멀티 시도하고 있거든요. 자, 멀티를 시도하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이때쯤이면 되면 대만 선수도 멀티를 하나쯤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피오나는 몰래 빼서 11시 지역 사냥은 끝내놨으니까 저 지역 예, 호시탐탐 노리다가 좋은 타이밍에 멀티 해주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걸 노리고 있진 않고요. 야, 근데 아직까지 예, 드루이드의 업그레이드 상태가 어댑트입니다. 마스터가 되지 않았어요. 뭐 상대가 지금 그런트 같은 거 지상에서 보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마스터의 호용성 없는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저 키퍼 부르고 예, 키퍼 잡으면 대박인데요. 키퍼 이거 힐링 스크롤 들고 있습니다.
보전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이럴 때는 샤먼이 없다는 게 참 아쉽겠어요. 예, 키퍼 참 발이 빨라요. 발 네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있죠. 이거. 와이번, 와이번. 와이번 지금 괜히 맞는데요, 이거, 와이번. 와이번. 아이고! 파시오 위험합니다, 파시오! 탱글로 치죠. 예, 파시오, 이거, 지금 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구요.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두영모 체력이 좋지 못해요. 이거 힐링 스크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저 와일번들 거의 다 체력이 불균의 상태라서. 아 이거 데모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포션 3개나 들고 있고요. 체인 라이트닝 만화 있나요? 아 이거 지금 10튼 10튼 전사 10튼 전사. 자 이렇게 되면은 예,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가 좀 더 강력하게. 데모런터가 레벨 6이 될 만한 지금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5에서 60% 70% 차고 있는데, 메타모포시스가 뜨게 되면 와이번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자, 와이번. 정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선 대만 대표 춘 유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멀티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 힘들. 이거! 그냥! 예, 뭐 저렇게 우회에 가서 상대 멀티를 노리겠다는 플레이라면 모르겠는데, 아, 예, 바다 위에서 공중에서 아처 없을 때 탈론하고만 싸움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던 것 같네요. 아, 자, 버로 1.4하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아, 이거는 피해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일단 버로 한기 파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소린 호페스크 선수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서 농성만 해주면서 멀티할 동안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예, 그렇죠. 자, 골드마인의 금광의 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네, 뭐 지금 조만간 20, 10에 사라지죠. 자, 이제 금광마저 사라진 대만 대표 치운 유태 선수. 경기 시작하고 나서 20여 분이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 여기서 더 시도하려다 괜히 글쎄요, 아예 역전의 실마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상점 가서 힐링 스크롤 최대한 구비하고 타워랜 시도 나왔을 때 결사의 러쉬를 한번 해줘야죠. 뭐 이 이상은 시간을 끌어봤자 오크가 좋을 게 없습니다. 아, 자, 이거 뭐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도 금강이 다 금이 다 해서 예, 트리오브 에이지가 우등하고 있죠. 자, 지금 이 플레이는 나이트 엘프의 대처에 따라서는 이 경기에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포탈 타고 돌아오는 네. 잽싸게 회피하는 와이번. 자, 이곳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이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춘유찬 선수, 아쉽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경기를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승리로 이끌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멀티를 네. 예 공격하고 있는 대만 대표. 이거 타이밍상 트리보다는 지금은 인탱글드 골드마인을 가격해주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고요. 자, 이거 와이번 한 귀 잡히고요. 네. 정말 생명과도 같은 와이번인데 지금. 자, 체인 라이트닝 한번 알려주겠죠, 체인 라이트닝. 그렇죠. 아처 없이 온 건 너무 신나서 온 거죠, 지금. 자, 두 선수 모두 한 귀씩 잡았습니다만 대만 대표의 와이번의 가격이 더 비싸요. 야, 이거 근데 춘유재 선수 힐링 스크롤 안 삽니다. 멀티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멀티할 자원이 지금 상황이 안 되거든요. 네. 자, 경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선수 정말 동메달을 눈앞에 두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겠죠. 이것도 와이번 체력 약한 것만 노리고 있죠, 지금. 와이번 한기 조금만 지체한다면 와이번 선수. 한기 또 잡혔습니다. 와이번 네. 플레이 깔끔하네요. 체력 약한 와이번만 골라서 1점 세주는 거 좋고요. 예, 와이번 6기만 남았습니다. 예, 저 와이번 수가 하나하나씩 줄어나감과 같이 지금 춘유첸 선수의 승기도 점점 줄어나가는 게 됩니다. 예, 두 선수 정말 신중하죠. 뭐 이상 충원이 안 되거든요. 아하. 정말 먼 거리에서 금을 실어 예. 나르고 있는 춘유첸 선수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멀티를 성공해낸 후에 기적의 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죠. 예,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파셔 레벨 5. 자, 이거 진짜 이건야말로 마지막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피언, 피언, 이거 다 잡히죠? 피언 저렇게 금 릴레이 하는 거 보면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죠. 아, 너 배고프지?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자, 자. 마지막 쇼크 한번 날려주고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자, 네. 마지막 체인라이팅 한 번, 마지막 교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오크의 입장이고, 여기서 근데. 자, 와이번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자, 버러우와 와이번 총 출동해서 네, 막아내고 있습니다. 와이번 3개 남았어요. 자, 이거 뭐, 데모런터. 위에서는, 예, 탈론이, 밑에선 데모니, 대활약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만 대표 와이번 다 잡히죠. 자, 와이번 1개 네. 잡혔구요. GG 선언! 자, 이것은 첫 번째 경기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크 선수가 1승을 잡아냅니다. 네. 아, 준유첸 선수 굉장히 많은 예,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 아, 지금 관중석에서 완전히 스탠딩 오퍼레이션이네요. 지금 루마니아 응원단들은 막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난리 났는데 네. 참 예, 이런 게 국가대항전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두 선수의 경기 계속해서 두 번째 경기 맵은 바로 더스크우드인데요. 더스크우드에서 두 선수의 경기 간단하게 예상 좀 해주시죠. 예, 더스크우드 맵하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A 팀플레이로 많이 각광을 받던 맵이었고 플런더 아일이라는 방금 전에 맵의 특성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얼굴을 가진 그런 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냥 코스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데다가 예. 영웅의 레벨업이 잘 되는 클래식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데몬 헌터 혹은 예, 프리시스 오브 더 문 같이 6레벨의 궁극 스킬이 강력한 나이트 엘프가 사냥력 레이스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맵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오크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많은 유행을 타워 사냥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타워 사냥으로 뭐 얻는 사냥 속도보다 그냥 일반적인 영웅과 그리고 그런트 파셔 울프 동반 사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글쎄 어떤 식의 플레이를 춘세 선수가 들고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양 선수가 어떤 위치에 자리하느냐 만약에 대각선으로 먼 거리라면 전형적인 사냥 레이스 이외에 큰 한타 싸움 아니면 뭐 가로나 세로 지역이라면 중간에 상점을 끼고 지금까지 쭉 보여줬던 그런 전개 양상 서로 간에 굉장히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지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코는 일단 1승을 올려놓고 동메달에 보다 한 걸음 더 지금 앞서 나가 있는데요. 네. 대만 대표 춘유첸 선수 여기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 더스크우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이 대만 대표 춘유첸 선수의 오크 진영이죠. 예, 5시 진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와 맞서는 1승을 올려놓은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쿠 선수의 1시 진영의 나이트 엘프입니다. 포페스쿠 선수는 일단 첫 경기를 따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이번 이 경기에는 다소 도박적인 전략도 사용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 이 경기를 만약 내주더라도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춘희찬 선수는 여기서 완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모험을 하기가 힘든 그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방금 전과 약간 다른 점이 워밀이 빨리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워밀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 대만 대표 춘유첸 선수. 워밀이 빠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타워 사냥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근데 피온이, 예, 서치를 빨리 나가거나 뭐, 타워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모습은 현재까지 동향이 없고요. 네. 양쪽 모두 앞선 경기와 똑같은 영웅 선택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두 선수. 루마니아 대표 소렌 포페스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정말 루마니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메달을 하나 목에 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 스타크래프트 시절에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동유럽권, 동구권이 강세입니다. 뭐 불가리아라던가요, 러시아 이런 쪽에 굉장히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프랑스의 예, 자드리 선수, 네. SK 패치 선수라던가 그리고 영국의
틸러맨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선수층은 동구권이 더 두텁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예, 지금 뭐 타워 사냥의 네, 타워를 봤어요. 이거 위습 디토네이터 당하면 안 되죠. 디토네이터 일단은 파시얼 예. 파시어가 도망간 다음에 울프라도 제거해 주는 게 이득이죠. 아까와 똑같은 지금 양상 초반에 예 데몬터를 활용한 아처 사냥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곧 타워가 완성될 듯한데요. 네. 최대한 예 저 지역에 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그 리자드 지역과 그리고 멀티에 있는 늑대까지 끌어와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인 위치의 타워 선정을 할 수 있겠고 예. 그거를 근데 봤단 말이에요, 위습이. 그러면, 데몬 헌터가 달려와서 어느 정도 방해를 해줄 수 있는, 예, 여지도 남아있는데, 포페스크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 너 타워 사냥 할람 해라. 나도 내 나름대로 사냥을 빨리 가져가게 되면 그 사냥의 속도를 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냥을 꾸준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16강에서 미켈, 이탈리아 대표 맥켈리 까솔리 선수가 저 지역을 블리즈 두 방으로 다 사냥했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이었죠. 뭐 저 지역 경험치도 많이 주고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 주고요. 초반에 가져가면 상당히 깝잘하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겠죠. 네. 자,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사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데몬터는 역시 계속 맺힘 역할을 해주니까 한 번은 돌아가서 분해를 마셔야 되고 지금 사냥 예. 자 레벨 예. 2렙 된 파시어 매끄럽게 해결하고 있네요. 그런터 없이 파시어만으로 타워 사냥한다는 건 저런 건 이제 굉장히 사냥의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거죠. 그렇죠. 자 레벨 2 중간까지 경험치를 획득한 파시어 자 형태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크 본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뭔가요? 일단 뭐 호로 빨리 간다는 건 예측이 가능하겠고 아 포트리스를 빨리 가고 있어요. 예, 이번엔 노베럭입니다. 노베럭 예, 피스터리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패스트 와이번이거든요. 네. 예. 자 대만 대표 춘 유첸 선수 와이번으로 이번 경기를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 의도대로 그렇죠. 얻을 수 있을지. 그러나 역시나 아처와 와이번 간의 상성을 고려해 볼 때 아처를 정리해내려면 최소한 그 두 영웅이요 타우렌시터와 파시어가 레벨 3 이상은 되어줘야지 그래야지 네. 러시타임이 오크 입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데몬헌터 레벨 3까지 올린 상황인데요. 네, 뭐 단독사냥에 아처와 동반하면 저 정도 속도로 레벨 3이 도달하죠. 네. 자 열심히 한번 견제 플레이를 가기 위해서 예 파이셔도 레벨 3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저런 겁니다. 예전에 타워러시가 다 타워 사냥이 각광을 받다가 요즘 들어서 자주 이제 쓰이지 않는 건 저런 식으로 타워 사냥하는 쪽보다 그냥 일반적인 사냥하는 쪽이 사냥 속도에 뒤지지 않아요 크게요. 자 이거 사냥하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만 대표 준유찬 선수 후퇴해야죠. 뭐 아직 키퍼 오브 그로브가 합류를 못했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지금 사냥 방해를 먼저 받은 거 오크 입장입니다. 글쎄요. 아, 진지한 표정의 불가리아 대표 루마니아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트 와이번으로 간다면 무엇보다도 영웅의 레벨업이 참 중요하거든요. 파시어는 이제 레벨 3이 됐으면 어느 정도 사냥 계열에서 빠져서 타르니스탄에게 경험치를 몰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하겠고 예. 체인 라이트닝 2스킬 그리고 쇼크웨브 2스킬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아, 지금 와이번 생산하고 있죠. 두 기가 네, 나오기 직전. 벌써 포트리스 갔다고 하면서 지금 눈치챘겠죠. 지금은 버로우를 한 개만 깨주더라도 아이템스가 충분히 이득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와이번 나왔어요. 와이번 여기서 이르면 안 되죠. 와이번 1점 사냥하고 있는 거 빼줘야죠. 그 나이트 엘프도 여기서 너무 크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포프스크 선수 영리하게 뭐 만화번 써주고 써주고 그리고 잘 빠지네요. 네. 와이번 저렇게 사정거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비지터리를 파괴하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크 선수. 네. 영웅이 그러면서 멀티하는 거 역시나 예, 판단 좋고 지금 저걸 봤다면 그냥 가면 아니죠. 예, 네. 지금 세컨 영웅으로 프리스 오브 문이 나온 거죠. 두 선수가 예, 색깔이 좀 제가 지금 어두워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네. 비스티어리는 사수해야 되는데요. 비스티어리 지금 파괴를 시켰고 디토네이트 당하면 저건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투영의 스킬로 이 상황을 극복을 해줘야 돼요. 아, 디토네. 아, 이거를. 예, 당한 것 같죠? 울프도 맞고, 두 영 모두 다 지금 투영이 당했네요. 아, 비스터리 파괴. 숨으면 그만이죠, 지금. 아, 포탈 타고 돌아가는. 네.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코 선수,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포페스코 선수, 영리하게 지금까지 운영 참 잘하네요. 네, 게다가 멀티까지 하나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경기가 조금만 더 길어진다라면은,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가, 예, 경기를 거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네요. 저 초반에 뭐, 사냥도 잘 못했고, 오크가요. 그리고, 지금 비스테라 하나 깨지면서 패스트 와이번 전략을 선택한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트 엘프 막 멀티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울프 경험치, 이렇게 울프 조금씩 조금씩 경험치 주는 것도 상당히, 예, 굉장히 지금 뭐 루마니아 대표 선수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 네. 예,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경기 보고 있죠. 야, 포페스크 선수 굉장히 뭐 앞선 경기도 그렇고 이번 이 경기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은 플레이가 유기적이네요. 네. 즉 내가 지금 하는 플레이 이후에 이 직후에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으로 이어가기 위한 플레이를 한다는 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그 예 바로바로 끊임없이 플레이상의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예, 착착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반면 대만 대표 춘유첸 선수 자기가 뜻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서 흔히들 말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게임 운영이 상당히 스무스하지 못한 게 보이네요. 뭐 지금 와이번도 갈팡질팡하는 게 약간 보이고 있고요. 네, 와이번 다섯 개가 계속해서 갈팡질팡 그러면서 한 대 맞았고요. 자, 아, 근데 이거 첫 번째 교전 영웅 레벨이 너무 쳐져요. 오, 칩튼 지금. 칩튼 위험합니다. 칩튼. 칩튼도 지금 예 괜히 앞섰다가 중요한 상황에 써야 될 힐링 스크롤 뭐 너무 빨리 써버렸고. 예, 이제 와이번 한 개 잡았고 와이번 두 개 잡혔고. 예. 그리고 타우렌 칩튼도 이건 잡히겠네요. 네, 타운 시트... 포탈 써줘야죠. 예, 결정적인 순간에 타운을 포탈 탔습니다. 네. 지금은 아처를 많이 잡아줬다 하되 절대로 추미채 선수가 이득을 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크가 이득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거의 모든 유닛을 다 잡아내고 상대의 영웅들을 타운부터 돌려보낸 이후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나이트F의 멀티를 파괴했어야만 오크가 이득을 보다 할 수 있는 건데. 예. 결과적으로 와이번 많이 잃었고요. 뭐 영웅 레벨도 지금 뒤처지는 상황. 여러모로 분위기는 포페스크 선수에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피언 내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뭐 예 좀 상당히 독특한 그런 자원 채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배짱 있게 멀티하기에는 지금 예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 이거죠. 네. 자, 뭐 이제 와이번의 복 업그레이드가 서서히 되고 있고요. 저것도 진작에 됐었어야 마땅한 거였는데. 네. 방금 전에 하나의 비스테어리가 파괴될 때 그 거기서 독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독창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다면 방금 교전에서 충분히 예, 조금 더 다른 양상, 조금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지금 그랜 드래곤이 나왔어요. 예, 저 친구를 건드릴 때가 아니죠, 지금은. 자, 와이번 아까 다섯 기였는데 한 기가 줄었어요. 네. 아무나 그랜드래곤에게 한 기가 그냥 전사상 버스코드에서 고크가 와이번을 택했을 때 사냥 코스 선정하면 일단 스타팅 포인트 지역 예, 퍼벌그들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지역이 예 일반적으로 5레벨 차지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교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경험치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사냥 양상은 나이트 엘프가 훨씬 더 좋죠. 데몬헌터 이제 레벨 5 바라보고 있고. 네. 저 지역은 글쎄요. 아, 근데 대만 대표 춘 유첸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은 예. 유닛을 회복을 시켜주지 않아요. 뭐 오크라는 종족의 특성상 힐링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뭐 예 그 트롤 위치 닥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힐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마땅히 없고 확장팩에서는 네. 뭐 힐링 살브라는 걸 파는 상점도 있고 그리고 예 섀도우헌터라는 영웅이 힐링도 해줍니다만 지금 클래식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안 좋은 점이죠, 오크가요. 네. 그러나 뭐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 나이트 엘프도 마찬가지. 물론 나이트 엘프에 문해일이 있습니다만 본진까지 돌아가서 회복하고 오고 그러기에는 시간상의 딜레이가 자, 많고요. 일단 센터에 있는 헬스 오브 포춘에서 와이번을 예, 회복을 하고 있죠. 네, 파운틴 오브 헬스죠. 저 지역을 진작에 오크가 가져가는 게 마땅한 사냥 코스였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지금 속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
스피언들 잡힐 수 있어요. 그걸 아, 잽싸게 버러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 잽싸게 눈치를 채고. 그리고 여기서 또 버러 깨진다면 또 예. 아 이거 버러 환기 파괴. 두 개 이상 깨지면 절대 안 돼요. 포탈 타고 오죠.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주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버러 병력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못하죠 지금. 예, 서인 선수. 여기서 와이버 한 기만 잡아도 데몬터 레벨 5가 되고요. 야, 체인한테 무서워요. 3 스킬을 올린다면 오크 영웅들이 스킬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데몬헌터 레벨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스킬 맞고 바로 예 힐링 스크롤 써주는 컨트롤도 좋고 포페스코 선수 잘하네요. 네. 예. 자, 이거 근데 와이번이 지금은 진영이 오크 예. 좋죠 이거. 그리고 저 위로 버러 위로 날아가면서 지금 아처랑 탈론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요. 차이가 워낙 많이 나네요. 아 이거 타우렌 칩튼 전사 데몬 헌터 레벨 체력 얼마나 빠른 상황에서 포탈 타고 돌아가죠. 충분히 재미보고 돌아가네요. 야 레벨 5 만들었습니다. 네. 야 이거 대만의 춘 유첸 선수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따른다는 네, 그런 표정이 답답하다는 표정이죠. 예. 자, 게다가 멀티는 예, 루마니아 대표 손인 선수는 멀티가 이미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승부가 조금씩 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루마니아 대표 손인 포페스크 선수에게 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워크래프트 3를 이제 뭐랄까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정점 정도의 수준 도달한 플레이어들의 특징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유닛 컨트롤이야 다 기본 항목에 들어가겠고요. 네. 그때 타이밍을 읽을 줄 알고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타이밍과 내가 피하는 타이밍을 잘 읽으면서 그걸 운영하는 게 다른 어떤 RTS 게임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사냥의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타운 포탈의 존재거든요. 굉장히 네. 지금 그거를 잘 활용해 주면 상대의 타이밍을 전혀 내주지 않고 완전히 지금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앞선 경기와 그리고 지금 경기의 포페스 선수의 모습이네요. 예, 다시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저 타워를 파괴시키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선수. 아, 일단 내가 지금 니네 본진으로 들어간다 하는 걸 알린 상황이 되겠고 뭐 지금은 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적인 상황에 플레이를 해줘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 또 버로 파괴되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거 뭐 타운 포탈 버로 파괴 자원도 지금 오크는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이거 돌아온다 해도 수비해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타우론 칩트 네, 타우론 칩트 곧 나오겠네요. 타우론 칩트 나온다 하더라도 쇼크웨이브 한번 날려야죠. 쇼크웨이브 쇼크웨이브는 정확했습니다만 파시어가 또 위험하거든요. 이거 파시어 체력이 타우렌 슈턴도 지금 나오자마자 전사를 위기고 아 좋지 않네요. 타우렌 슈턴 조금만 더 공격을 한다라면 네. 아 이거 승부가 날 듯 말 듯. 예 와이번 엄청나게 많던 와이번이 지금 예 세 기가 줄어서 한 세 기 정도 전사를 했는데 저 와이번이 문제는 춘유채 선수의 와이번은 죽으면은 충원 되기가 힘들고 네 포페스코 선수는 뭐 아처먼 탈론이고 죽으면 바로 충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게다가 서로 간에 송호전을 한다고 봤을 때 멀티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차이는 자,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비스터리 한 기 더 파괴가 되었고요. 예.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대만 대표 추은유찬 선수.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대로 참 궁지에 많이 몰려있네요. 야, 포페스코 선수 정말 깔끔, 예, 그리고 안정. 뭐 어느 거 하나 1, 2경기 지금 현재로선 그다지 손색이 없습니다. 뭐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게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지금 게다가 상점에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갈 준비. 자 인구수 60을 채우고 있는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코 선수. 자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경기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역시나 글쎄요 배럭 플레이를 생략을 하고 와이번을 빨리 가고자 했던 이점은 그 아처 탈론을 활용한 나이트 엘프에게는 거의 먹히지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교전 예. 바로 하나 파괴됐고요.
마지막 남은 버로 하나마저 파괴되면 그야말로 아 탈론 많아요. 예, 회상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와이브 한 두세 개 더 잡히면 또 메타모포시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데몬헌터 레벨 6을 파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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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지지선 대만 대표 주니텐 주바 루마니아 대표 토린포 페스쿠에게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아, 춘유천 선수 굉장히 아쉬운 표정. 네. 안타깝네요. 아, 여유 있는 소린 포페스크 선수. 오, 이거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멋있습니다. 오, 예. 예, 자신의 루마니아의 국기를 들고 이제 환한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아, 멋지네요. 예, 루마니아 대표 소린 포페스크 선수 자신의 소원인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어요. 네. 일단 포페스크 선수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굉장히 깔끔한 경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의 나이트 엘프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네. 대옥전의 교과서도 삼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포페스크 선수 대회 전에는 그렇게까지 주목받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네. 어떻게 보면 이번 WC 2004 워크래프트 부문의 파란의 주인공이라 할 수도 있죠. 조별리그에 전승을 거두고 올라오면서 네. 예, 우승 후보였던 안토안 자드리 선수도 꺾고 그리고 지금 예. 또 한 명의 주목을 받았던 예, 춘유천 선수까지 대만의 춘유천 선수까지 꺾으면서 조국 루마니아에게 동메달 안겨주는 모습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아주 기분 좋게 루마니아의 국기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루마니아 대표 토린 포페스쿠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린 포페스쿠 선수와 대만 대표 춘유첸 선수의 경기에서 루마니아 대표 토린 포페스쿠 선수가 3위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결승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